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5일 오후 4시입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현재 무소속 국회의원은 언어 감각이 아주 예리한 분입니다. 이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다가 보면은 정신이 번쩍 들 때도 있어요. 역시 한국에서 이 이념 전쟁은 용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어떤 말을 구사하느냐가 어떤 예리한 무기를 휘두르느냐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도 이걸 읽어보고 내가 말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 없는데 사면 요구는 자가당착이다. 석방 요구가 맞다입니다. 사면은 군주의 은사권에서 유래합니다. 죄 지은 자를 군주의 은혜로 풀어주는 것을 사면이라고 합니다. 두 분, 이명박, 박근혜, 다 죄가 없는 정치 재판의 희생양인데,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닌가요?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 요구할 것이 아니라, 비상시국 연대의 선언대로 석방 요구를 하는 것이 도리에 맞고, 이치에 맞는 주장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 재판의 희생양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감에 찬 정치 보복의 희생양이죠. 그러나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에 얽매여 또다시 분열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두 하나가 되어야 폐악 정권을 이길 수 있고, 두 분의 석방도 가능할 겁니다. 요사이 다 사면해달라. 뭐, 이게 사면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 논리를 전개를 합니다. 근데 사면은 홍준표 의원의 적절한 지적대로 용서해준다는 뜻입니다. 용서를 해준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 모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억울하고 정치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정치적 재판이 이루어지므로 이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 아예 불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사면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면 검토하자,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또 집권 세력은 잘 됐다 해가지고 사과하면은 사면해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홍준표 씨의 이야기대로 박근혜 두 대통령 입장에 선다면은 사면 요구는 말이 안 된다. 석방 요구가 맞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문제는 있습니다. 석방해 줄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는 건데, 사면 이외에 뭐 형집행정지 같은 게 있습니다. 형집행정지 등등 여러 가지 법률을 찾아보면 있을 텐데, 사면 아니면 형집행정지입니다. 근데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또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과연 형집행을 할수 있느냐? 정치판의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것은 현재로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두 사람이 풀려나도록 하는 그 요구를 하는 분들은 석방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사면해달라고 하지 말고 석방하라, 석방하라 하고, 그것을 법률적으로 풀어가는 사람들은 사면 절차를 밟든지 형집행정지 절차를 밟든지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구하는 쪽에서 사면해달라고 요구하는 순간부터 두 전직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게 되고, 더구나 두 전직 대통령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한국의 주류 세력, 한국 국가 건설 세력, 한국의 문명 건설 세력을 싸잡아가지고 적폐로 몰려고 하는 저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 이거죠. 사면이란 말을 쓰는 순간부터 우리는 적폐였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게 포함된다. 아주 홍준표 의원의 이 지적은
그냥 그대로 수용해야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사이 잘못 쓰이고 있는, 기자들이 특히 잘못 쓰고 있는 걸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국정농단이라고 그래요.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언론이 붙인 이름이고 국정농단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국정농단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정농단과 같은 큰 규모의 사건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게 이게 모조리 국정농단입니다. 탈원전, 과학 무시하고 법적 절차 무시한 탈원전, 이게 국정농단이죠. 윤석열 몰아내기, 온갖 탈법, 불법을 억지를 동원하고 거짓말 동원해가지고 윤석열 몰아내기는 한국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거니까 요게 국정농단입니다. 지금 국정농단은 문재인이가 하고 있고 이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이라는 그에 걸맞지도 않는 거대한 무슨 혐의를 씌울 이유가 없고,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법적 근거 없는 용어니까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 기사는 가짜다. 그게 바로 페이크뉴스라는 증거죠. 또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가 쓰도록 전용한 것을 상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했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상납은 아랫사람이 이 사람에게 갖다 바치고 무슨 이득을 구하겠다는 뇌물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뇌물이 아닙니다. 국정원의 특활비를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청와대가 쓰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용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세월호 참사라고 합니다. 세월호 사고라고 해야죠. 왜 참사라고 함으로써 그게 감정을 이입시킵니까? 옛날에는 일제시대라고 했는데 요새는 또 모조리 일제강점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제시대라고 하고 그 연구를 객관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 강점기라고 해가지고 일제시대 36년을 완전히 암흑시대로 만들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때가 암흑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거대한 문명 발전의 시대였어요. 다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시대를 살았던 수천만의 한국인들이 그 시대에 암흑 속에서만 살았습니까? 문명의 등불 아래서 산 부분도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만든 제도, 학교, 뭐 철도, 은행, 그리고 교육기관, 이게 다 그 뒤에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밑거름이 된 것 아닙니까? 그걸 일본 사람이 만드는 것을 부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걸 더 발전시켰다 이러면 되는 거지. 일제강점기라고 하면은 1%의 긍정적인 면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역사 왜곡적인 단어입니다. 광주 사태도 마찬가지죠. 광주 항쟁이라고 하지 않고 광주 사태라고 냉정하게 불러주고 평가를 각자가 하면 되는 겁니다. 촛불 혁명 정권이라고 하는데 이거 정확한 표현 아닙니다. 촛불 반역 정권입니다. 혁명은 반역입니다. 한국 헌법에 혁명이 어디에 합법화되고 있습니까? 반역이죠. 촛불 반역 정권이라고 불러줘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하는데 이건 참 나쁜 용어입니다. 미북으로 바꿔야 됩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을 국가가 아닌 집단 뒤에 놓는 북미란 표현이 가장 필요합니까? 평화통일은 자유통일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민족공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4.27 무슨 판문점 선언, 뭐 남북 간에 뭘 할 때마다 항상 확인하는 게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든지,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뭘 하다든지, 민족공조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도 반드시 우리식으로 써야 됩니다. 민족공조는 김정은과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김정은은 민족 반역자니까 김정은과 문재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은 민족 공조가 아니고 민족 반역 공조인 것입니다. 또 4.27 판문점 선언, 6.15 선언, 14 선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 번영, 이것도 사기 용어입니다. 민족 경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회주의 경제와 자유시장 경제만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 경제라는 관념으로 만들어 놓고 균형 발전을 한다는 좋은 말을 거기에 집어넣고 그러면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1만 6천 달러로 맞추고 그 남는 부분을 북한에 줘가지고 북한을 1인당 1만 6천 달러로 높이겠다는 이런 발상이니까 이것은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에 의한 공동 번영입니까? 공동 파멸이죠. 균형발전하면 한국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 균형발전이 뭘 의미하는지 남북 간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한반도 비핵화는 사기 용어라는 게 이제 밝혀져도 한국 사람들 그냥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아니, 우리는 핵이 없는데 우리가 왜 비핵화를 해야 됩니까? 북한이 비핵화라고 해야죠. 북한이 비핵화라고 해야지 북한이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말은 북한식 용어고 이것은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적어 나가다 보니까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22년형으로 확정된 데 대해서 여러 정당에서 반응을 내놓았는데 가장 한심한 발언이 국민의힘 힘 대변인이 한 이야기였어요. 국민과 함께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했습니다. 왜 국민을 끌고 들어갑니까? 아니 국민 중에 22년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100% 같은 생각입니까? 그중에 상당수는 박근혜는 억울하다는 사람이 많은데 왜 국민과 함께라고 합니까? 국민이 피곤합니다. 여기 불려다니고 저기 불려다니고 이럴 때는 투명하게 국민의 힘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깨끗하게 책임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정치 용어 중에서 제일 잘못된 것은 진보와 보수입니다. 진보 좌파라고 부릅니다. 좌파는 세계 역사에서 이미 퇴보 세력으로 증명된 정치 이념인데 그런 생각으로 기우는 사람을 진보라고 불러주고 대한민국 문명 건설의 주력 세력인 그야말로 진보 세력인 이 자유진영을 보수라고 불러주면은 너무나 보수가 억울하고 이 좌파에게는 월계관을 씌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보 보수라는 개념은 안 맞습니다. 좌우라는 개념이 조금 어울리고요. 그것보다는 대한민국 세력과 김일성 세력으로 나누는 게 더 정확합니다. 대한민국 세력과 김일성 세력으로 나누는 것을 줄여가지고 뭐라고 할 거냐 하는 고민은 한번 같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용어라는 무기를 제대로 쓰려면은 그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무기를 막 휘두르다가는 우리 편을 다치게 합니다. 우리 편을. 오늘부터 박근혜, 이명박, 사면이란 말 쓰지 맙시다. 감사합니다.